이번 영상은 SQL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SQL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목표로 하신 분뿐만 아니라 뭐 개발자,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엔지니어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냥 기초적인 SQL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create 문입니다. create 문. create가 이제 생성하다. 만들다 막 이런 뜻이죠. 자, 일단 크리에이트 문은 딱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용법을 보시면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명을 이제 적으시면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생성시킨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문자 숫자 언더바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32바이트 이내로 작성되는데 이 문서를 제가 뭐한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버전이 바뀌어서 뭐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바이트는 일단 무시하시면 되는데 전통적으로 32바이트 내로 작성함. 그러니까 영문자 기준으로 32자까지만 하도록 권장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만드는 거예요. 자, 테이블은 이제 create table 테이블명이라고 되어 있죠. 테이블명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씁니다. 물론 세미콜론 끝나는 거는 기초 영상 보셨으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컬럼명 데이터 타입, 컬럼명 데이터 타입, 콤마를 찍고 여러 개 항목이 있다 그러면 예,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예를 한번 봐보죠. 사용예를 보시면 예, create database EchoDB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Echo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create table 학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테이블은 뭐 create table 생성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create database라고 생성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명이 이제 학생이 되는 거고요. 이 학생 테이블에 대한 필드 선언들은 이제 괄호 안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름이라는 필드, 학번, 전화번호, 영어 점수, 리눅스 점수 이렇게 다섯 개의 필드가 구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형 40, 문자 40자까지 저장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학번 인티저 정수값이라는 거고요. 난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값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예, 프라이머리 키 핵심은 예, 다른 그 레코드하고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화번호 이제 캐릭터 40, 영어 점수 인티저, 링크 점수 인티저 이렇게 생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참고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예, 크리에이트 관련 뭐 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객체죠. 객체에 대한 특정한 규칙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름, 형식, 지정 후 쉼표 없이 네, 특정한 어떤 규칙을 정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나중에 뭐 게시판 같은 거 만들 때 쓰실 텐데, create table 스튜던트 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디라는 거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인티저든 데이터형만 선언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10, 네, 10바이트라고 난널. 공백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레코드, 그러니까 필드 값을 기입해야 된다는 거고, ID만큼은. 자, 디폴트 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 값이 0이라는 겁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0이라는 거고. 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값이 증가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게시판에 보면, 게시판 번호 같은 거, 게시판 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 네임이라는 필드는 이제 바차형 20. 바차형 같은 경우에 뭐 기존 영상, 뭐 기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20자까지는 하지만, 이동적으로 메모리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고요. 난널. 네, 일단은 널 값은 안 된다. 빈 필드 값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버 인티저 20, 난널.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저 프라이머리 키를 보통은 여기에 쓰셔도 돼요. 어떤 인크리먼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아니면 뭐 중간에 넣어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선언하고 프라이머리 키 하고, 특정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 선언할 때좀 가로로 묶어도 된다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제가 참고로 넣은 거고, 여기 나온 대로 뭐 디폴트 0은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인티저 선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으로 값이 지정이 되고 이제 증가되는 형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형 유형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인티저가 4바이트 정수고요. 자, 그다음 캐릭터 n은 네, 문자 수가 n 민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캐릭터형 괄호하고 10 하면 10 열자까지 저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글은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10% 지정을 하시게 되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섯 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트는 이제 날짜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게시판 날짜 같은 거뭐 지정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근데 프로토형 실수, 그다음에 더블형 실수에 프로토 자유수 많은 거죠. 이건 뭐 시원어나 이런 거 배우셨으면 아실 거고요. 근데 바차형 N은 문자 수가 이제 최대 N 문자인 경우, 이건 유동적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형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형이 있습니다. 긴 문자를 256자 이상 저장할 때 보통 텍스트라고만 이렇게 지정하셔도, 그러니까 캐릭터나 바차형 지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필드 선언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난널하고 프라이머리 한번더 설명이 나왔죠. 난널은 컬럼 값이, 그리고 이거 얘기한 이제 필드 값이 널이 될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주키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주키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다른 에코드와 구분하기 위한 값이기 때문에, 널 값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프라이머리 키 난널을 같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키임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특정 에코드임을 표시하는 어떤 필드 값을 지정할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럼의 확인은 네, 뭐 뒤에 show 구문이라든지 describe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show column from 학생 테이블명입니다. 학생이란 테이블에 컬럼을 보여달라. 요거는 이제 보통 테이블을 처음 생성을 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describe 학생 또는 이제 약자. describe 설명하다 묘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 SQL 문상에서는 이제 생성한 테이블에 이 필드들이 잘 생성이 됐는지를 확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자로 그냥 이제 DFC 테이블명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인덱스는 이제 그이 SQL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그 SQL 검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책 앞에 보면 특정한 어떤 이제 챕터를 빨리 찾아가기 위해서 목차들을 보잖아요.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설정된 인덱스를 확인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ow index from 테이블명 하면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이게 지금 여기 글자가 제가 쓰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한글을 띄워놨습니다. 네, 한글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실제적인 저장이 되는 건 테이블 형태대로 저장이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입니다. 근데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명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데이터베이스 명은 저희가 이제 뭐 학교니까 예, 스튜던트 스쿨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쿨.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셔야겠죠. 테이블 명을 지정하셔야, 테이블 학교에는 이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스튜던트라고 제가 한번 지정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이제 어떻게 짤 거냐는 거죠. 네, 데이터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쿼리에서 직접 주면 되지만, 아마 같이 실습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 제가 또 보여드리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볼게요. 표. 지금 네, 그냥 어차피 예제가 지금 이름, 학번, 전화번호, 영어 점수, 리눅스 점수가 이렇게 제가 예제로 했네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표 해보시면 이제 컬럼. 예, 컬럼이 이제 다섯 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섯 칸 하시면 되고요. 주수는 어쨌든 뭐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스튜던트인데, 그 다음에 최대한 한글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리눅스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엑스윈도우 안 띄우고 그 직접 이제 콘솔 모드나 우리가 텍스트 모드라고 부르는 데서 실습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냥 그 실습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만 하실 거고요. 물론 한글 지원이 됩니다. 한글로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웹상에서 또 이제 그걸 값을 확인할 때이 한글은 뭐 유니코드, 보통 이제 UTF-8이냐 아니면 이제 EUCKL이냐 한글 표기법이 또 있어서 뭐 출력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들어갈 때 깨진 것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SQL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네, 실습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이제 그냥 네임이라고 제가 지정할 거고요. 네임이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뭐 값들은 레코드는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네임이란 필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였죠. 그냥 폰이라고 하죠, 폰. 네, 폰. 네, 그 다음에 영어 점수 ENG라고 하고요. 링스 점수는 네, 리눅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이 테이블은 뭐냐면 이름, 학번. 사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먼저 쓰시는 게 좋은데, 뭐 데이터베이스는 필드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아이디가 먼저 오냐, 네임이 먼저 오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출력할 때 아이디랑 네임을 순서를 바꿔서 뽑아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걸 나중에 어렵게 바꾸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데이터베이스는 필드의 순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책처럼, 제가 보여드린 문서처럼 캐릭터형은 40.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제처럼 똑같이, 네, 영상에 있는 요 예제처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네, 보셨죠? 혹시 다시, 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SQL 스튜던트고요. 그 다음에 네임, 아이디, 폰, ENG, 리눅스. 요 데이터형은, 네, 그 문서에, 제가 사전에 보여드린 이 문서 가지고 캡처해서 일단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리눅스를 띄우셔야 되겠죠? 자, 리눅스가 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MySQL 설치 안 되셨으면 이제 MySQL 설치 영상을 보시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영상을, 데이터베이스 기초 영상을 보시고 오셨으면 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지금 껐다 켰기 때문에 저는 안떠 있습니다. 떠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안떠 있으면 저랑 제거 영상을 보시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설치는 제가 LS, USR, 로컬에 MySQL을 지금 소스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만 보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네, 설치가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MySQL 소스 설치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고 오셔야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띄워보겠습니다. 자, 띄우는 건 예, USR 로컬에 MySQL에 bin에 MySQLD 언더바 세이프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유저 이거 루트 n%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떴죠. 그다음 확인요. ps aux pipe grep mysql 하시면 예,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쭉 데몬들이 실행된 결과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mysql이 지금 잘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트로. 자, 패스워드도 제가 1234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건 설치 영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usr 로컬에 MySQL에 bin에 MySQL하고 마이너스 패스워드는 1233. 원래 작은 따옴표를 묶으셔야 되는데, 네, 특수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엔터 치면 이렇게 접속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MySQL 프롬프트가 나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직 쇼금은 안 배우셨는데요. 자, 처음 접속하시면 다시 show 데이터베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show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보시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이죠? 이거 스키마 정보를 담고 있는 거, 시스는 거의 뭐빈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설명을 드리지만 MS 이 MySQL의 실질적인 관리자 데이터베이스죠. 저희가 또 링스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고 링스에서 실습하는 게 때문에, 그러면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테이블을 생성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중에 이제 MySQL이 그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하시고요.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쓰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며 아까 이제 SQL로 한다고 했죠. SQL 쓰시고 끝날 땐 세미콜론 쓰시는 거죠. 세미콜론. 자, 그래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인하는 구문이 show 구문이고요. 아직 show 구문은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복수라는 거 아시죠? 자, 생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됐는지 show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SQL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제 스튜던트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구문이 이게 유즈 구문이죠. 유즈 하시고요. 자, SQL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유저는 세미콜 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changed라는 메시지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예, show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show tables가 있습니다. show tables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기 때문에 테이블은 전혀 생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 tables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empty set이라고 나오죠? 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하고요, 테이블 하고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은 제가 스튜던트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방괄호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 줄을 다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괄호를 그 다음엔 또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네, 필드명만 이렇게 한 줄씩 나열을 하는 게 저는 편하기 때문에 한 줄을 쭉 쓰시거나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네임 한다고 했죠. 네임 하시고요. 네임 하고 뭐 캐릭터형, 또 캐릭터형 40자면 한글 20자까지인데 뭐 그렇게까지 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책 교재에 저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40 하고요. 콤마 찍고 엔터. 자, 그 다음 학번 아이디로 하죠. 아이디는 인티저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난 넓값 있으면 안 되고 프라이머리 키로 한번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제 폰 하면 되겠죠. 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제 캐릭터형 인티저로 선언하셔도 되는데 보통 전화번호 우리가 빼기기요 하이픈 대시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사실은 뭐 010-0000- 0000 해서 뭐그 정도만 고려하셔도 되는데 제 문서에 40으로 했네. 그냥 40으로 하겠습니다. 40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영어 점수죠. ENG라고 하고요. ENG는 인티저로 선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눅스도 네, 인티저로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막으셔도 되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해서 괄호하고 세미콜로 닫아버립니다. 그럼 오케이, 쿼리 오케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까지 하고 이제 일단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 테이블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메시지 보이시죠? 첫 번째는 보통 정보가 남겨 있죠. 테이블스 인 SQL, 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스튜던트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드시면 하시 그잘그 내가 위에 선언된 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DSC가 제일 쉽습니다. DSC, Describe 하시고요. 스튜던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드 타입 널키 디폴트 엑스트라 이렇게 나오죠. 예, 필드가 이제 항목 네임 아이디 폰 ENG 타입. 그 다음에 제가 생성했던 기본 인티저 11로 바이트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널 예스 노노노 예스죠. 그렇죠? 노 아이디만 노라고 했거든. 키는 프라이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는 널 값이 일단 들어간다는 거고요. 뭐 디폴트 값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고 엑스트라는 기본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DSCC 하시면 되는데요. 플레이브로 디스크라이브 스튜던트 하시면 되고요. 또는 쇼 예, 컬럼스 그 다음에 네, 프롬 스튜던트 이렇게 하셔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 가지 더요. 저희가 지금 테이블 만들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리눅스에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터미널 되어시고요. 자, MySQL 설치된 디렉토리로 가시면요. cd usr 로컬에 MySQL 한번 가보세요. 자, 이랬어 하면 데이터 관련된 정보는 어디 있냐면 네, 데이터 디렉토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지난 영상 보시도 아시겠지만 MySQL용 관리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cd 데이터 한번 가볼게요. pwd 해보면 usr 로컬에 MySQL의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쪽에 지금 안쪽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DB 백업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 DBA가 할 텐데 뭐 리눅스 상에서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 폴더를 타로로 묶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이 데이터 디렉토리에도 잘 백업을 해두시면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SR 로컬에 MySQL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LS에 보시면 여기 모여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 스쿨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스쿨이라는 그 디렉토리가 생깁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서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CD 이렇게 스쿨 해보시면 CD 스쿨을 해보시면 LS 하면 테이블 정보인데 DB옵트는 이제 DB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하나당 파일 두 개가 생깁니다. 그폼 그러니까 스튜던트 FRM은 폼의 약자인데 기본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뭐 이름, 그러니까 네임, 아이디, 폰, 뭐 잉글리시, 그다음에 리눅스 이런 그 다양한 필드를 생성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게 FRM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이 IBD, 뭐 InnoDB의 약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 정보들, 레코드 값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당 파일 두 개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지 구문인지 인서트 구문인데요. 인서트 구문은 지금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영상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